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음의 파동, 즉 음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를 통해 퍼집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공기의 진동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로 느낍니다. 또 우리의 귀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변화를 느끼면서 평형 감각도 함께 조절해 줍니다. 우리 얼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두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골로 만들어진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외이두가 공명기 역할을 해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합니다. 새끼손톱만한 고막은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소리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외이두를 통과해 들어온 소리로 인해 고막이 북처럼 떨리면 귀의 두 번째 부분인 중이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소골이라고 하는 귓속뼈를 따라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달팽이관 속엔 림프액이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흔들릴 때마다 청세포, 즉 작은 섬유가 진동해 신경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대뇌로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귀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형 감각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전정기관은 뇌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은 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은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이면 이 림프액이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한동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것도 눈의 시각 정보와 귀의 평형 감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각과 평형 감각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이, 중이,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난청,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평형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등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귀질환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생활습관을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칫 청각을 이룰 수도 있으니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